플리즈가 들어가는 말? 어, 그래? 뭐 어떤 뭐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 같아, 내용이. 뭐 하자, 막 이런 거 배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7에서는 뭐 배웠나요? 뭐라고? 아, 네가 건망증이 있어서? 아, 그래요. 뭔가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누구고요? 저기 있는 저건 뭐고요? 이런 거안 했나요? 그리고 소개할 때 누구의 것인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건 내 선풍기야, 이건 네 선풍기야, 이건 그녀의 선풍기야, 이건 그 남자의 선풍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My, his, her. 자, 이거는 뭐를 비교해야 되느냐? 나, 는 뭐예요? 나는. 그녀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아이인데, 나의는 my다. 그러면 나의 책은 I북이야, my북이야. 네, he북이야, his북이야. Her 카야, she 카야. Car.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부수씨가 온다. 다른 말로 하면 것. 어떤 것이 와서 나의 어떤 것. My book, my bag, my car, my house. 똑같이 he house가 아니고 his house. His book.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이 과에서 배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his, her 할 거고요. My, his, her. 그래서 소개하네요. 오케이, 누군가 소개할,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 사람 이름. This is Polly. This is Polly. Polly는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is is Polly. 오케이, 그랬더니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그럼 폴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기 나오네. 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뭐 보고 할수 있어요? She, her, Okay. 여기에 her는 뭐 대신 왔냐? That is Polly's puppy. 여기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란 뜻이에요. 이쪽은 폴리인데 저기 있는 건 폴리 강아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That is her puppy. 다음 표현. 이쪽은 스캇이에요. This is Scott. 누군가 소개하고 있죠, 또. This is Scott. 오케이. 계속해서 저쪽은 그의 학교입니다. School 어떻겠어요? OK. 그래서 CH가 원래는 취지만 가끔씩 크될 때도 있습니다. 스쿠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스캇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뭐 보고 할수 있어요? 있습니까? That is his school.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쪽은 나의 엄마예요. This is my mom. 누군가 소개하고 있고요. This is m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my mom.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오케이. Dad is garden이라고 써놨네요, That is her garden. 답에다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쪽은 나의 아빠예요.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오케이.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 my가 있을까, her가 있을까, his가 있을까.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거죠. 안녕하세요. Dad is watch라고 또 해놨죠. That is his watch. 5학년이다. 어, 이거 몇 학년짜리 문장인 것 같아, 이거. 어? 알겠습니까? That is his watch.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살펴보면요. 단어 얼마나 익혔나 보자.
그래서 정원이 뭐야, 정원? 가을든 어떻게 써요? G-A-R-D-E-N 그렇죠. 손목시계, 뭐고, 소리는 어떻게 나고, 쓰는 법? 와시 그래 T가 소리 안 나고 와트치가 아니고 와치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나왔군요 강아지 소리는 퍼피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한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성으로 이쯤 있죠 됐습니까? 딴 애들이 여기서 기다려줍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됐습니까? 그래서 저 지금까지 저 천천히 기어 다녔으니까 앞으로는 좀 뛰어야 될것 같아요. 걷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장에 뭐 Dad is watching, 뭐, Dad is garden 되겠어요? Dad is her garden, Dad is his watch. 정확하게 좀 합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잘한다.